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 보니까 말이 안 나와. 오늘 지금 두 사람 봤나? 그쵸. 엄마가 세 사람째인가? 엄마를 모르지. 모르지. 그치. 근데 아 오늘 엄마 보고 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곤욕이지? 저요? 이상하게 아까부터 그래서 엄마 들어가서 나도 영물과 전부를 하는데 아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저기서 놀고 왔어. 너무 곤욕이야. 참 사람이라는 게 그냥 뭐 너무 지치면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있죠. 딱 엄마가 그 마음이에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면 크게 대답해 주시고 제발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지 마세요. 누가 봤을까요? 아니 안 봐서 되는데 말씀하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목소리만 해주시면 나와요. 왜냐면 틀렸다면 틀렸다면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도 좀 작아요. 작으면은 상대방은 저 부장이 맞다는 건지 저 사람이 맞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 그걸 몰라. 그러다 보면 나는 자꾸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개 까딱까딱하니까 보이니까 나는 강요를 자꾸 내가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보게 나도 내 노트북을 봤을 때 정말 그게 싫더라고. 아 그냥 대답 안 하면 말지 왜 저렇게 자꾸 크게 대답하세요 그 말 왜 하나. 그래서 나도 습이 됐더라고 그게. 근데 또 대답을 해줘야지만 호응을 해줘야지만은 나도 점사가 또 잘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미리 그냥 엄마를 보는데 숨이 딱 막혀. 그냥 어떤 숨이 딱 막히냐면 그냥 아무도 없다는 생각. 네. 응? 하늘 아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네. 하늘 아래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땅 위에 그 많은 사람이 표현이 참 오늘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래 그 많은 사람이 살고 땅 아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나는 술자리가 없을까?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나는 왜 내 자리가 그 남들은 비가 오면 우산 받쳐서 우산 밑에서 그늘 밑에서 쉬어서 간다는데 나는 왜 비를 못 맞고 혼자 가야 되나? 네 맞아요. 그런가요? 남들은 햇빛이 쬐면은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햇빛을 피한다는데 나는 왜 그 여유조차 없을까? 남들은 봄에 꽃을 보고 웃는다는데 이뻐서 웃는다는데 나는 그 꽃이 왜 이쁜지를 모를까? 맞아요. 이쁜지 몰라요. 왜 나는 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까? 어?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살아간다고 내 가슴 속에서 칭찬을 할까? 아니면 내 가슴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잘 사는 인생인지 이제 그것도 모르겠대요. 한번 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내 나이를 말한 겁니다. 언니 나이에 40대에 사별을 하신 거예요. 40대 43이나 됐을까 44이나 됐을까? 아니요 마흔에. 그러니까 그 무렵 말을 하자면 그 무렵에 사별을 해서 청산가부라 그래야 되지. 청산가부 노릇을 했을까? 그러니까 40대 사별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40대 인생이 슬픈 인생을 말을 하는 것이고 40대 청산 가고는 됐지만 내 인생의 마음은 37살 때부터 이미 많은 걱정을 담고 살았답니다. 네, 그쵸? 청산 가보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아저씨가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 무렵부터. 근데 조금 늦게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늦게 발견해서 한 39이나 38 그 무렵에 발견을 했을 거예요. 아저씨 어디 아프셨죠? 어디가 아팠다기보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셨죠? 나한테는 어디 아팠다고 말 내가 그냥 표현을 그냥 있는 대로 해볼게요. 목으로 목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피가 못 올라가게 보이고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심장에서 뭐가 올라가야 되는데 목으로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보여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신 분이 아저씨 맞죠? 네, 그러니까 아저씨가 죽음의 준비를 하지를 않았대요. 네. 죽음의 준비를 하지를 않으시고 자기는 그냥 두세 달만 예를 들어서 네.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는 걸어서 나와서 삶을 살 줄 알았대요. 네. 인생을 살 줄 알았대요. 다시. 근데 병원에서 산다고 이야기는 했었대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인사도 못하고 갔대요.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언니한테도 인사를 못했고. 네, 못했어요. 왜? 간다, 간다. 내 자식을 부탁하느라. 그 인사도 못했고, 언니도 바쁘다가 그 인사를 놓쳤대요. 네, 맞아요. 못했어요. 네. 언니도 못 보고 그냥 갔어요. 네, 인사를, 그러니까 자식도 인사를 못했노라. 네. 언니도 인사를 못했노라. 응? 자식이 둘이에요. 네, 둘이에요. 응? 자식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었나봐요. 네. 살 때. 네. 자식도 이뻐했었나봐요. 네. 응? 언니도 사랑하셨나봐요, 아저씨가. 네. 계셨을 때. 네, 많이 아저씨 계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를 않으셨대요. 네. 아, 나 어떻게 하지? 나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나 어떻게 하지? 응? 그 아저씨 가고 나서 언니가 산 아까 내가 그랬잖아 눈밭 눈이 오면 뭐 비가 오면 뭐 꽃이 피면 그 인생을 한 것을 사실 다 이것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언니 인생은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예, 그냥 자식을 키우기에 언니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언니는 사는 인생밖에 안 돼요.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 어떻게 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는 소리가 한 번도 여기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웃는 소리가 그냥 언니 가슴에서는 언니 걱정 근심밖에 안 들어와요. 저한테는 맞아요. 네, 네. 응? 걱정 근심에 우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어 젊었을 때 많이 울었었나 봐. 그때 애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많이 우셨나 봐. 근데 이제 그 울음도 가슴 내가 운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 네. 이제 울음이 나와야지 우는 거잖아. 근데 그 우는 눈물조차도 없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어떻게 사셨어요? 밤낮 없이 살았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열심히 혼자 살았어요.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응? 한번 물어볼게요. 애기가 둘이에요? 네, 둘이에요. 원래 애기가 세 명 돼야, 세 명 있어야 되는데. 어, 중간에 하나가 유산됐어요. 그쵸? 원래 애기가 둘이가 아니라 셋이어야 된다고. 네, 네. 근데 하나가. 큰애, 어, 큰애 낳고, 얼마 있다가 또 생겼는데, 그 아이가 자연유산됐어요. 아, 이 아이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이 낳았으면 이 아이가 지는 아버지 지켰을 텐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또 아이의 덕으로. 공으로 지켰을 그게 있는데 뭐 오늘은 잠시 신랑이 잠시 너무 언니를 보고 싶었나 봐. 근데 언니가 이런 데를 안 믿나 봐. 그냥 어쩌다가 오늘 우리 집 처음 오신 거죠? 이거 이런 거 안 믿다가 그쵸? 안 믿은 신랑이 잠시 저한테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랑이 준 말이에요. 신랑이, 예? 신랑이, 당신이 꽃을 보고, 꽃이 펴도 웃은 적이 있냐? 아까 해준 말이, 눈 오면 누가 우산을 씌워줬니? 그 신랑 말이에요. 바람 불었을 때 어떻게 혼자 피했니? 그게 다 신랑 말이었어요. 내 말이 아니었어요. 아까 내가 그랬죠. 마음속에서, 이제 신랑 왔다니까 우네. 아까는 울지도 않더니 우는 법도 이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신랑이 말해줬다니까 우네. 응? 신랑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다가 그냥 아까 인사 못하고 신랑이 갔다고 이야기했잖아. 자식도 못 보고 언니도 못 보고 그냥 인사할 새 나는 죽는데 와이프를 찾았는데 와이프는 없고 내 자식을 보고 싶었는데 내 자식은 없고, 응?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슴 아픈 자식 하나가 있대요. 자식이 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식이 둘인데, 맡기기 힘든 자식 하나 있대요. 네, 있어요.
손가락 아픈 자식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아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한 자식은 그래도 멀쩡하게 태어났고 한 자식은 조금 이 사람이 언니 도움 없이는 좀 혼자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엄마 가슴이 아파할까봐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내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없으면 안 되고 그냥 지 혼자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이. 그런 아이. 아버지가 손가락 아픈 자식이 이 자식을 말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당신한테 맡기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느라고. 왜 이제 한 번이라도 좀 찾아와서 나 좀 좀 들어보고 나 좀 좀 알아보지 왜 이제 왔냐고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한테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참으셨어? 응? 아 아저씨 보러 온 건 아닌데 이렇게 나타났죠. 아저씨 보러 온 게 아니라 자식들 보러 온 거죠. 자식들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쵸? 이제 자식들이 이제 하나는 엄마의 도움이 끝까지 필요한 자식이고 하나는 지가 책임을 지고 이제 일어서서 엄마를 도와줘야 돼요. 한 자식은. 그런데 한 자식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긴급만 대답하시오. 엄마 맞아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었나 봐. 이 큰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나서 아버지 가고 나서 이 아이가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네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내 아버지 빈자리가 나를 지켜주던 아버지가 없어져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제가 아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공부의 끈도 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노는 법도 잃어버렸다고 그래. 큰아이. 맞아요. 큰아이가. 그러면서 큰아이가 그냥 엄마를 지켜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서 너굴 아예 머리를 놓아버리고 살았다고 그래. 아니, 맞아요. 공부꾼도 놓아버리고. 아우 나 뭐해 나 이래서 나 엄마 좀 보기 내가 힘들다고 그런 거였어. 엄마 나 오늘 나 들어오기 싫다고 나 이번 오늘 나 여기 들어오기가 너무 곤욕스럽고 이 자리에 앉기가 오늘은 너무 곤욕스러워. 엄마도 곤욕스럽지만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나한테 아까 좀 그랬거든.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고 어떻게 뭐를 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이 없어. 예, 맞아. 이 아이가 지가 직장을 다녀서 지 동생도 좀 보살펴주고 엄마도 또 보살펴주고 엄마가는 엄마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냥 네 앞길만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네 앞길만 네가 네가 네 앞길만 네가 채쳐 나가라. 엄마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야. 네 맞아요. 그쵸? 나한테 돈 벌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나 위하는 게 아니라 지 동생 위하는 게 아니다. 네 동생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니만 좀 잘 살아다오. 거기서 좀 벗어나서 니만 잘 살아다오 그거 하나인데 아이가 아직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네 맞아요. 아이 그래서 갑자기 좋았어요. 아이 나이 좀 적어주세요. 근데 영역이세요? 아니요 그냥 나이하고 나이만 적어주세요. 나이? 클리버 작은에 가요? 엄마 큰애는 공 많이 들여야 돼요. 큰애는 공 많이 들여야 되고 작은애는 어차피 엄마가 보살펴야 되니까 엄마가 작은애는 어차피 보살 끝끝내 보살펴야 되니까 그리고 훗날에 이 큰애가 작은애도 보살필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큰애가 작은애 보살펴요. 지금 이렇게 있지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큰애 애기 때 13살이나 11살 때 큰애가 한번 위험한 적 있었죠. 이건 엄마가 생각내야 돼요. 위험한 적 있었죠. 13살. 그 무렵. 생각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큰애가 배앓이를 좀 자주 하지 않았어요? 아기 때부터. 그냥 배 아프다 소리는 가끔 했어요. 그게 배앓이야. 큰애가 좀 배앓이를 많이 했죠. 네. 응. 네. 왜냐면 원래 큰애가 장이 되게 약하게 태어났고 네. 큰애가 말하자면 조금 몸이 다른 애를 비해서 건강하게 보이나 다른 애에 비해서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큰애가요? 예. 그래서 애가 자주 배가 아프다 소리를 엄마가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큰애 아버지가 큰애를 살려준 거예요. 이건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아버지가 큰애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간 거예요.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큰애가 만약 이걸 알았다 무당집에서 아버지가 내 대신 갔다 내가 죽을 것을 그럼 큰애 이 세상 못 살아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 여기서 큰애가 어차피 노트북은 안 볼 거니까 여기서 그냥 좀 치고 아직까지 큰애 마음 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집에서 얘가 하고 싶은 것이 딱 있다면 게임이나 할까 다른 것은 전혀 관심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얘가 힘들어해요. 마음속에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심부름을 시켰다 지는 그 심부름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는 게. 근데 이 큰애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워해요. 무서워한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긴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언제냐? 게임할 때. 어?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밤낮이 바뀌었을 겁니다. 네, 바뀌었어요, 지금. 그쵸. 낮에는 저기 자고, 네. 밤에는 게임하고. 맞아요. 그쵸. 응? 그래서 응? 걱정이에요. 지금 한참 일할 날인데.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게 제일 싫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애가 지도 모르게 떨어요. 응? 병원 한번 데리고 가보셨어요? 아니, 그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했었는데, 회사에서도, 뭐, 큰 회사 들어가서도 잘 지내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껴서 혼자만 나오게 되고, 또 지금 장사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문 닫고. 아니요. 이제 내 말 잘 들어요. 올 수준만, 올 수준만 잘 남기시고, 응?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네. 진짜 잘 들으세요. 네. 아까 내가 그랬죠. 엄마 점점 여기저기 전보로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쵸? 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다녀봤지. 한 군데야. 네. 한 군데 두 군데야.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엄마가 또 누구 말을 안 믿어요. 네. 절대 안 믿는 분이시지. 그냥 점만 보고 아, 잘 봤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지 그걸 멀리 가져가신 분도 아니에요. 아 이게 우리 큰아한테 나쁘더라 그것도 엄마가 그냥 거기서 딱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 잘 안 들으신 분이야. 그러니 다음에 혼나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란다 엄마가 조금 지금도 사는 여유는 힘들겠지만 혼자 자식들 둘이 이렇게 어필하려면 엄마 힘드실 거예요 많이. 응? 고인들 무당이 참 말하기도 그래요. 근데 큰아한테서 아버지를 조금 찌워주세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네. 아버지를 좀 풀어주세요. 아, 아빠를? 응. 그러면 큰아가 원래 강단은 강한 애인데 속은 여린 애예요. 네네. 속은 진짜 애기 같아요. 네, 오히려 지 동생보다 얘가 더 열해요. 네. 지 동생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네. 얘는 아내가 더 열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마음속에 작은 애는 그래서 엄마의 짐이고 네. 큰 애는 또 이래서 엄마의 짐인 거라. 네. 엄마가 솔직히 만약에 지금 간다면 엄마 눈 못 감고 가. 알아들어요? 응? 그렇게 해놓고 나면 지가 아마 나무 밑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절대로. 나무 밑에요? 예. 나무 밑으로는 왜 안 들어가냐? 어울리는 거 싫어요. 사람들은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고요. 예. 그 말을 엄마가 눈치 좀 채죠? 네, 조금 채요. 그래서 집단 단체 생활이라 해야 되죠? 네네. 이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을 그 아이가
못해요. 어울리는 것은 싫어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단체상 아래 조금만 누가 소딱소딱 되면 지를 왕따 시키는 줄 알아요. 성격 자체가. 어? 근데 전에 회사 생활 할 때도 좀 힘들어하나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 아까 내가 그래서 큰애 또 큰애 마음을 타서 내가 울었고 큰애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청춘이 큰데 사람의 마음의 병이 진짜 무섭더라고. 마음의 병은 지가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지는 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마음은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마음을 차라리 닮았으면 괜찮아. 엄마 마음을 닮았으면 냉정한 엄마 좀 냉정한 면이 있다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홀 털고 일어날 수가 있어. 네.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닮았어. 네. 마음이 여려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닮은 데 있다가 아버지가 가실 때 내 와이프도 사랑하는 와이프도 못 보고 가고 네. 내 자식도 못 보고 갔어. 어? 그게 지금 그 세월이 많이 됐어요. 그쵸? 네. 가신 세월이 많이 됐지만은 어? 가신 세월이 한 17년 됐나요? 12년. 뭐, 모르겠다. 나 막 입에서 나온 줄 했으니까. 네. 뭐, 저기 하면 뭐, 아, 네. 엄마 말이 맞으니까. 네. 그쵸? 응? 어쨌든 저렇든 따지고 보면 12년 됐지만 17년 전에 집안에서 분명히 뭐 건드렸을 거예요. 집안에. 17년을 내가 괜히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응? 만지지 말을 때. 집안에 누가 석공이 있었어요? 석공은 못 들어가. 석공은 뭐냐면 바위. 그러니까 바위 이렇게 바위. 어,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또 나무 베는 사람. 산 이렇게 나무 베는 사람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언니가 몰라서 네. 이제 그랬겠지만 네. 어, 한번 물어볼게요. 철도 쪽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몰라. 조상은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뿐이지. 원래 언니가 공부를 많이 배웠으면 나무집 일을 하라는 사주가 아니라 내가 누굴 가르치라는 사주예요. 응? 언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나무집 일하는 사주가 아니라 지금 말했죠? 그게 그거죠? 네. 나무집 일하는 사주가 아니라 누굴 가르치라는 사주라고. 바뀌어버렸어, 언니 사주도. 네. 맞아. 그쵸? 신랑 가고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네. 응? 그리고 한번 또 물어볼게요. 신랑을 대면 탕탕탕탕 이렇게 두들면서 들어오거든요. 네. 신랑이 뭐를 하셨어요? 전에는 이거 바닥. 그러니까 탕탕탕탕 아, 뭘 네. 두들고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신랑 직업이 그거죠? 네, 바닥. 네. 어, 그러니까 탕탕탕탕탕 뭐를 네. 이렇게 망치로 뭘 두드는 거. 네. 그쵸? 네. 신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직 큰 자식 옆에 작은 자식 옆에, 당신 옆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해줘야 된다고 돌아가시면 특히 젊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천도제는 했어요. 천도제? 천도제 만약에 내 말이 지금까지 내 말이 맞다면 네. 이제 수상이 지금 전본 거잖아요. 네, 네. 내 말이 맞다면 돈 없어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 아까 내가 뭐를 누가 석공을 했냐 했잖아요. 네. 그 석공에 아저씨를 두고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아저씨가 석공은 아니었지만 네. 자꾸 뭘 이렇게 네. 뚝뚝뚝뚝 두드는 거 네. 그게 아저씨는 주당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급살도 있었고 네. 주당에 급살도 있었고 내 아들이 그때 위험했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피지를 못할 겁니다. 그때 이걸 좀 빨리 발견해서 네. 아버지 대신 아들 대신 그 풀어줬다면 네. 아들이 빨리 깨어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그림자 속에서 네. 아직까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내 말이 맞다면 지금 돈 모르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내가 지금 오히려 저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내가 오늘 너를 몇 프로 맞췄니? 이렇게 물어보지. 내가 너 돈 보는 게 맞니? 그리고 물어보진 않아요. 나도 자존심 있는 무당이에요. 그 대신 틀린 것은 또 다 잘 인정을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열심히 기도할게. 잘 맞춰줄게 다음에 오면? 네.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내가 반대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 맞추시고 계셔요. 잘 맞추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엄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네. 아까 울었던 그 부분에 네.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큰아들이 살아갈까? 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눈물이 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네, 네. 응? 한번 풀어주세요. 엄마, 아버지 보고 가지, 자식 와이프 보고 가지 못한 아버지 원이 그때는 이제 놔주고 갈 겁니다. 내 자손 안 만지고 싫어서 만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예.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아저씨가 지금 다 가르쳐 줬어. 내가 아까 그 울은 이야기를 하니까 원인 처음에 내 무당이 말한 대로 가만히 있다가 신랑이라고 말했더니 그때서 울기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은 원래 점이라는 것은 그 조상점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제일로 더 빠르고 정확해요. 언니 신랑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나한테. 우리 집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와이프가 약간 지금 나무집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솔직히 봐서 언니가 뭐, 교사가, 만약에 교사했으면 어쩔 뻔 했고, 다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사무실에서, 저기 왔으면 어쩔 뻔 했어. 당연히 아버지, 신랑이 가르쳐서 한 거야.